있잖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누구야? 아, 저. 저는 베드로. 왜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지. 나는 마태. 왜? 야, 세리라는 직업, 잘 나가는 직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따라가잖아, 무조건. 완전 남자다잉. 완전. 나는 열두 제자 중에 유다가 가장 생각나요. 왜요? 왜? 그 은화 30에 예수님 팔았잖아요. 맞아. 나쁜 유다. 이거 관절 억제하시고 유다한테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 다이. 유 다이. 너도 다이 되겠다. 너는 다이야.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 다이. 다이. 예, 유 다이. 넥스 아이스 막 이러면서. 우리 생각해보면 사실은 베드로니, 유다니, 뭐, 요한이니, 야고보니 다 욕하고 있는데 그들이 다 내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다 자기 분열에 걸려있고. 맞아요. 어느 때는 베드로가 튀어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돌처럼 못 알아들어. 이 돌이라고 하는 그게 좋게 말하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이지. 이 돌들 깔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유다 이제 예수님 은 30냥에 팔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다음에 보겠지만, 다음 강의 때 보겠지만, 내 안에도 매 순간 그분을 팔아넘기고 있더라고요. 자본 때문에 팔아넘기고 권력욕, 명예욕 다 팔아넘기고 눈 감고 살지. 그래서 참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 참 제자는 이런 것 같다 하는 감이 또 잡히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진도 나갑니다. 오늘 수업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가복음 46강 기름 부음을 받으시다. 우리 조향기 학생부터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을게요. 10절 11절.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 지난주에 사실은 13장 이걸 그냥 자를 걸, 1절에서 13절까지 자를 걸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그냥 본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야기가 어떻게 끝맺음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13장은 사실은 다른 뭐 그 병행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어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종말에 이제 징조들. 이런 거 뭐 사이비가 판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근이 있다든지. 그래서 무슨 세상의 종말인가? 요즘 막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얘기 들으면 종말이 가까이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13장의 주제는 거기까지 오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의 세계의 종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종말론이 판치는 거는 거의 다 이 마태, 뭐, 누가, 마가에 나오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 때문에
자꾸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이 네, 온다. 네. 징조를 봐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거기에 안 넘어가야 되려면 사실은 한번 그 음조가 바뀌거든요. 14절부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참 이제 이런 말들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슈바이처 박사가 그분이 박사에게 다섯 개 있고 뭐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프리카 가서 봉사하셨고 네, 다 네, 알아요. 네. 근데 그분은 사실은 연주 공연 다니면서 설교했던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도 있는 분이잖아요. 와.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스승이 바하를 가르치면서 자꾸 그러더라는 거야. 나는 바하가 너무 정신없다 이게 음악이. 이게 코랄 연주 이 부분만 들으면 나는 너무 이게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학생이었던 슈바이처가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바하의 이 곡들은 루터의 찬송가. 그걸 알아야 바하가 이쪽에다가 이 구절을 변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믿지 않아서 루터의 찬송가도 몰랐고 이런 사람이 피아노 가르칠 때 정신없는 것처럼 네. 21세기 사는 우리는 이 14절 같은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사실은 AD 70년경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죠. 그 티투스 왕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파괴하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파괴되고 통곡의 벽만 남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징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방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 앞을 지키고 황제의 신상이 십계명, 이계명의 인간의 형상 만들어서 세우지 말아라 이러는데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밀고 들어와서 황제의 신상을 세운다든지 그걸 보면 어떻게 알아요?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야훼 하나님의 집에 황제의 신상 이런 것들이 막 서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다 산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같으면 무슨 뭐 헨리의 성이 와서 뭐 지구가 폭발되고 네.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듯이 네. 그런 네. 얘기 같으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산으로 왜 도망가요? 그래서 이거는 우주의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거 뭐든지 가지러 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도망가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네. 그들이 괜히 애국주의 이런 것 때문에 국수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 때문에 로마에 항거하고 예루살렘 성전 지킨다 이러고 있다가 그냥 몰살되느니 하나 왜냐면 이 성전 체제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 오시기엔 희망이 없잖아요. 네. 모아가 나무 이런 거 다 마른 거 이런 네. 비유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낳아야 돼요. 새로운 게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각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새로운 공동체. 예루살렘 성전만 성지가 아니에요. 내가 닿는 모든 발걸음이 다 성지일 것이고 내 주변에 복음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이 모인 이것이 새로운 성전이에요. 그러니 이 성전을 낳을 때까지는 새로운 성전이 내 안에서 태어날 때까지는 견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막 해주시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있었다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를 쓴 사람이 있어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 무슨 마사다 항쟁 이런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고 최후까지 요새를 지킨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 사람도 바리새파 경건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거기서 항거하다가 변절했어요. 보니까 안 되겠거든 전세가. 왜냐하면 110만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왔는데 로마 군인들이 쫙 성을 둘러싸고 고사작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물도 없고 그 다음에 서로 죽여요. 그리고 이 아주 그 극단적인 근본주의인 애국심 이것 때문에
로마인의 손에 죽기보다 내가 내 자식과 부인들 다 죽이고 나도 자결한다. 그러니까 로마인이 죽인 사람보다 유대인이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성 안에. 이런 참상들을 이 사람이 쓴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살아남은 자가 자기 민족을 변절하고 로마에 붙어서 플라비우스 황제 가문 그러니까 그때 변절한 사람들은 다 플라비우스 황제 가문의 이름을 무조건 써야 돼요. 왜냐면 이 황제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유대 이름은 다른 이름인데 마티냐후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그 이스라엘 총리 이름이 나타나후잖아요. 네. 지금 총리 이름이 몰라요. 분명히 지금 총리 분은 계세요. 팔레스타인하고 네. 너무 싸우고 있어서 네. 민간인이 그렇게 너무 많이 다치고 네. 난리를 하고 있어서 네. 국제사회가 지금 긴장인데 하여간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유대 이 요세프스는 그래서 이름 바꾸고 플라비우스의 충견처럼 하면서 그래도 인류 역사에게 남겨준 고마운 걸작은 유대인들의 이야기. 이걸 글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전쟁사라는 게 있으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이런 극악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깨어 있으면서 다음 생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생명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시스템은 로마 권력의 외세에 딱 빌붙어서 네. 이 사람들을 의인과 죄인으로 끊임없이 나누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착취를 하는 그런 구조로 작동하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은 종말에 이르러야 된다는 메시지를 마가복음 13장이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1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때요? 굉장히 긴장과 급박한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마가가 잘 쓰는 샌드위치 문학 양식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2절 여기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그래요.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하고 접선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유월절이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지키겠다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현지 유대인들 갈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 막 밀려드는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들도 아 유월절에는 예수를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를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면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여태까지 여러 종류의 논쟁들도 있었고 네네. 그러면서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잡지 말자 막 이렇게 하고 또 뒤로는 꼼수를 부려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네. 이걸 또 예수의 제자 하나랑 모략을 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요. 네. 이때 갑자기 3절부터 9절까지 다른 이야기가 또 끼어들어가는 네. 거예요. 마가는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짜고 있을까요? 문학을 짜고 있을 짧게. 뭔가 눈치채지 못해야 했나? 뭐를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치채지 네. 못하게 글을 썼어야 했던 상황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럴 수도 거예요. 있겠네요.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아는 암호로 네, 그렇죠. 예. 그러나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네. 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막 이런 표현들 네. 로마 황제의 신상이 쓰거든 이러면 제깍 브론서적 그렇죠. 네. 금서 이러고 끌려갈 거니까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요런 대목들을 샌드위치 구조로 편성을 할 때는 앞과 뒤는 지금 우리가 어땠어요? 네. 예수를 네. 잡으려는 온갖 모략과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팔려고 저들과 결탁하는 상황과 네.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네. 갑자기 잔잔한 이야기 하나가 딱 끼어들었어요. 네. 향유를 예수의 네. 머리에 부은 여자 이야기. 그러면 마가는 어떤 전략이냐면 네. 누가 진짜 제자냐 이거예요. 비교.
비교, 극단적으로 분석,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극단적인 두 상황을. 네. 그래서 제자들의 실패, 그리고 종교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종교꾼들이에요. 네. 대제사장, 서기관. 우리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꾼이 되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대하다 보면 자꾸만 꾼이다 나 몰라. 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꾼이라는 느낌에 다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봤더니 이래. 이런 느낌이 그런 꾼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나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그리고 구원 받은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낸 건 맞아? 나는 한다고 한 것 같은데 한다고 한 것 같다는 이 마음이 드는 순간 또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걸로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하고 나 딜하고 있는 거야? 이 끊임없는 자기 회의. 이래야지 그냥 내 안에서 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게 순간 튀어오르거든요. 맞아요. 김 집사 그렇게 신앙생활만 안 되지. 우리 안에서 이러고 있어. 손가락은 다 죄를 향하고 있어. 유 나이 이러고 있다고. 네. 하나님은 네가 나이 이러고 있을 텐데 네. 우리는 유라고 하고 있다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읽으면 이 시대의 종교꾼들은 누구인가. 정치랑 결탁해서 종교적 논리로 신앙을 오히려 훼손시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네. 그 순수성을. 그리고 지들은 이득을 굉장히 챙겨나가요. 맞아요. 여러 가지 뭐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면서 이 3절부터 이거 보세요. 이 3절에 9절이 너무 핵심이야.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새로운 교회가 잉태된다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 여자도 같이 들어가래. 이 여자가 무슨 일 했는지도 같이 들어가래. 제자가 된다는 건 이런 거래. 그러면 이 여자의 이름을 밝혀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계속 유다가 어떻고 베드로가 어떻고 요한이 네. 어떻고 이랬잖아요. 네, 네. 근데 마가는 이 중요한 여성의 이름도 안 가르쳐줘요. 네. 왜? 우리 안에서 네. 그런 조그만 무엇 이름을 남기고 싶은 또 그런 욕망.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된다는 거는 주님 나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해 주셔서 그 기쁨으로 한 세상 잘 살아냈으니 그냥 은혜네요. 네. 자격 없는 자가 선물 받은 걸 은혜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기독교가 그레이스라고 하는 건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큰 선물 그냥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래도 주일 성수했고 맞아. 건축 헌금 바쳤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안수집사가 안 되면 누가 된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된다고. 나를 왜 감히 권사를 안 뽑아. 네. 내가 이 정도 봉사라고 뭐 주방 봉사를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된다고. 맞아요. 내가 저기 주차장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왜 장로 눈도장을 그렇게 찍었는데 이렇게 된다고. 네. 그래서 섬기는 자리인데 그거를 너무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이제 참 성경이 친절하게도 공부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냥 읽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이 마가복음 요 해당하는 이게 마태복음 26장부터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마태복음 26장 여기 한번 살짝 봐요. 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은 우리 향기 학생하고 성우 학생이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은 주은 학생하고 정주 학생이 보시고 네. 6장 6절에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예 누가복음 7장 36절 에서 50절. 누가복음 7장은 누가복음은 참 길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은 뒤에 우리 앉아 계신 주사님들 여기 한번 찾아서 보시고 누가복음 예. 눈으로 얼른 보세요. 예.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이 말은 뭐예요? 복음서마다 다 기록하고 있네. 네, 그러네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가 봐. 네. 이제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얼른 눈으로 보세요. 자, 마가복음 읽었더니 이 여자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왔어요. 이름 몰라. 네. 마태복음 읽었더니 없어요. 없어요. 왜? 이름 없어요? 한 여자래요. 한 네. 여자. 누가복음 읽었더니 우리 뒤에 계신 학생들 누가복음 읽었더니 이 여자 누구로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은 있네요. 네, 그냥 네. 죄인이래. 한 죄인이었던 한 여자가 애매하게 이름은 없어요. 요한복음은 이름이 있네요. 마리아. 누구? 마리아. 마리아. 근데 성경에 마리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수님의 근데 어머니 마리아. 그 어, 뭐. 어떤 마리아예요? 마르다의 언니 마리아. 어, 왜냐면 요 장소가 명시돼 있어요. 네. 장소가. 네. 자, 마가복음에선 장소가 어디래요? 배단이래요. 네. 배단인데 과거에 그 나병 환자 한센병을 앓았던 시몬의 집이래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똑같아요. 같아요. 네, 마태복음은 마가를 그대로 따랐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냥 한 바리새인의 집. 네, 그러네요. 네, 한 바리새인의 집. 잘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디래요? 배단인데 나사로네 집이래요. 네. 그러니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자매인 나사로의 누이인 배단이의 마리아예요. 자, 부위는 어디예요? 마가에서는 어디에 부었어요? 향유를? 머리. 부위. 네,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 마태에서는 어디에 부어요? 머리. 똑같아요. 네. 누가에서는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부어요. 그러네요. 요한에서는 어디에 부어요? 발이요. 발에 부어요. 그리고는 또 디테일이 나와요. 디테일이. 네. 디테일하게 발에 붙고 어떻게 했대요? 머리털로. 머리카락으로. 여자들은 머리 가리고 다녀야 되잖아. 1세기 여자들. 머리에 너울을 탁 풀더니 검은 머리가 착 나오면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해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다 소개해. 네. 굉장히 중요한 여자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이 여자는 누굴까요? 그리고 왜 누가하고 요한은 머리에서 갑자기 머리 어깨 무릎발 발로 나왔을까요? 자, 우리 이제 요 대목에서 네. 한국교회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찬양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찬송가를 들어볼 건데 하나는 아예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곡. 그래서 여전도에 헌신예배 같은 데 가면 많이 불려주는 곡. 네. 그러면 이 곡을 쓴 사람은 내 본문 가운데 어디를 참고했을까? 자, 우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CM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어느 본문을 참고해서 이렇게 썼을까 볼게요. 네. 이제 자칭 가수? 자칭 가수 이정규 개그맨. 개가수, 개가수. 네. 찬송가부터 들어볼게요. 네. 예.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오. 어우, 못하네요. 개가수, 개그맨 네. 가수, 자칭 가수, 네. 자칭 긍정 가수. 불안. 아. 목이 좀 풀려야 되는데. 제 점수는요? 자, 우리 이제 성우 학생은 어떻게 하시나? 부담되는 자리네요. 근데 지금 CCM 오늘은, 아이돌. 오늘 목이 안 좋은 걸로 하죠. 네.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셨어요. 예, 네, 잘 하시네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좋다. 우리 성호 학생이 불렀을 때에 이 작사가는 네. 누가 요한. 요한. 네,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이었어요. 그죠? 네. 그거 만약에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죽게 가져와 머리 위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이상했어요. 네. 머리 안 나왔어요. 발 아래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정규 학생이 부른 노래는 옛날 통합 찬송가 지금 새 찬송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여기는 어디를 본문을 참고한 거예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누구래요? 값비싼 향유를 죽게 드린 배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러면 이름 하나 나오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작사가가 누구라 그랬어요?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랬어요. 그럼 이 사람 성경대로 작사 안 쓴 건가요? 네. 그쵸? 빼버리죠?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여태까지 봤지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바로 인용하시는데 살짝 해석하시죠. 네. 그것처럼 이 곡을 찬송가에 올라갔을 때는 이분도 해석을 했어요. 이 D는 아니야. 이 D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여기가 훨씬 먼저 쓰여졌잖아요. 네. 네. 마가가 먼저 쓰였어요. 마태는 그걸 거의 다 참고했어요. 두 개가 다 머리라면 머리가 맞아요. 그런데 발로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이 작사가는 이 본문은 이 여성과 조금 무관한 것으로 처리했어요. 향유 여인 이야기를 구성할 때 그들의 신학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안 나온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규명했어요. 네. 왜 그렇게 했나 보자 이거예요. 조르즈 드라뚜루. 드로는 뭐셨습니까? 조르즈 드라뚜루라고 하는 향유 씨가 적있네요. 조르즈 이러면 어느 나라 사람 정도는 알겠지. 조르즈 드라뚜루. 네네. 그래서 네덜란드의 렘브란트하고 약간 시기가 겹치는 화가인데요. 이분이 그린 막달라 마리아 이거 굉장히 유명해요. 네. 어느 책 표지에도 있을 정도. 그런데 이게 이제 16세기 그림이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종교 화가의 역사에서 미술사에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등장했냐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독교 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는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머릿속에 정보 없어. 막달라 마리아가 네. 그 가늠하다가 잡힌. 그렇게로. 정답을 얘기해주세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최후의 만찬에 같이 있었나? 최후의 만찬에 남자들만 있었잖아요. 뭐 기록에 의하면. 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 네. 아니 근데 있잖아요.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 하면 여러분이 뭐에서 떠오르냐면 혹시 뮤지컬을 보셨다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거 막달라 마리아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거 있잖아요. 네. 뮤지컬 있잖아요. 네. 굉장히 유명한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그래서 사라 브라이트만이 막 음반도 내지 않았어요. Should I scream now 어쩌고저쩌고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만나본 남자 가운데 당신은 달랐어요. 막 이렇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노래방 가면 나 그거 하는데. 잘 못하는 팝송이지만 그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문학, 뭐 예술 이런 데서는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냐면 전직 창녀였다가 일곱 귀신 들렸다가 예수 믿고 갱생한 여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발에다가 향유 붓고 막 죄인이었던 한 여자. 누가복음에 나온 저 여자가 그 이 여자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상업적인 어떤 분야에서 활용된 예고. 종교 화가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그릴 때는 이 여자에 대해서 항상 두 작품이 나와요. 한 작품은 뭐냐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내 몸은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해서 그거를 놀림의 탕게르라고 그래요. 그 장르를 나를 만지지 마라. 노터치. 놀림의 탕게르. 이 작품에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케이스로 등장해요. 이런 케이스로 등장하는데 종교사에서 베드로를 그릴 때는
종교 화가들의 약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열쇠 하나를 쓱 흘려놓는다든지. 어, 그래서 내가 그린 이 사람은 베드로야.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톱을 온다든지. 그러면 그 순교자는 톱으로 잘려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종교사에서 이제 화가들의 약속이 있어요. 네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해골을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골이 무슨 뜻이에요? 본인이 자기 인생이 다 재처럼 타버렸어. 새로운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급 정보예요. 예, 예. 부활의 첫 증인. 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았더라면,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한테 다른 남자들한테 전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기독교의 최초의 단초. 네. 이게 바로 이 여성이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상업적으로는 이 여성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스캔들로 활용하더라 이 말입니다. 다빈치 코드 이런 얘기들에서도 일반 문학, 뮤지컬 이런 데서 다 이 여자는 전직 창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떤 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상위 정보가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으면 하위 정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성호 학생, 뭐 향기 학생에 대해서 어머 참 좋은 기독교인이고, 우리 뭐 정규 학생도 어제 예를 들면 춘천 교도소에 소년원에 이렇게 공연도 갔다 오고 참 신실하다. 이런 고급 정보가 하나 있어요. 네. 저 친구에 대한. 그런데 주변에서 에이 걔 날라리야. 내가 대학로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봤어. 아이 말 인간성 뭐 어쩌고. 그게 더 고급 정보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그래서 인간은 제가 보니까 스캔들이 빨리 입력돼. 오히려. 그리고 입소문도 더 빨리. 빨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한국 음악사에 유명한 너무나 의미 있는 아티스트다. 그게 하나의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돼야 되는데 곁다리 소문들 있잖아요. 아이 걔 성폭행 당했었대. 뭐 걔가 뭐 이혼했대. 어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도 가장 고급 정보. 부활의 첫 증인, 참 제자. 그래야 이 찬송가를 쓴 분이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성경왕이 가르쳐주는 저 정보가 있는데도 요거 무시하고 여기 나온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 같다. 네. 모든 종교화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두 장르에 활용이 되는데 부활 장면에서 그리고 바로 이 장면처럼 이거는 제목이 작은 촛불 아래에 있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런 그림인데 불이 비치고 있고 여기 이제 박스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그릴 때는 항상 회고를 들고 있든지 향유 병이 열려져 있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술사의 약속이죠. 그리고 성경책 아니 1세기에 두루마리지. 그지요. 그리고 무슨 그렇게 두루마리도 뭐 한 페이지 쓰려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양피니까 한 50마리는 잡아야 한 두루마리 뭐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들만 사본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화가는 벌써 16세기니까 이미 우리 같은 성경책을 자기 앞에다 펴놓고 읽고 있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재현해요. 그리고 성스러운 빨간 옷을 입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다른 이야기들을 다 무시하긴 어려워서 한쪽 어깨를 쫙 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서도 참고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이 여자가 전직 일곱 귀신 그랬나 보다.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참 빨리 하니까 힘드네. 말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리에다 부어요. 이거 사실은 비블리오 드라마 이런 것처럼 누구 하나 앉혀놓고 요 두 장면을 각각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머리에다 부어요. 다들 여기 모여가지고 식사해요. 식사. 누가 밥 먹을 때 뭐 건드리면 되게 싫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몰랐다에 저는 한 표 던져요. 왜냐하면 알았다면 이렇게
화를 낸다든지 편안하게 식사를 한다든지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나드 향료를 딱 깨요. 그러고는 심지어 여기에 막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까지 나와요. 네. 그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일해야 버는 돈이잖아요. 요즘 알바하면은 시간당 5천, 시급 5천원 치고, 4,895원. 시간당 5천원 치고, 하루에 뭐 10시간 한다! 5만원 쳐봐요. 300일 일하면 얼만 거예요? 일당 5만원 곱하기 300 해봐요. 그럼 1,500. 1,500만원. 네. 어마어마한 액수죠? 완전 명품. 네, 뭐 이건 샤넬 넘버 5보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드 향료는 감속류라고도 부르는데 색깔 자체가 핏빛이에요. 아, 네. 그런 향료 많지 뭐. 장미꽃 넣고 어쩌고 하면 다 핏빛 나오지 뭐. 네네네. 그래서 이걸 탁 깨가지고 핏빛 향료를 예수의 머리에 쫙 이 여자가 부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요. 이 여자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감히 누군가의 남자의 머리에 향료를 붓는다? 이거 기름을 바른다? 이거 언제 가능해요? 그 왕 사무엘이 제사장, 그렇지 그렇지 사울 세울 때 다윗 세울 네, 때 맞아요. 기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머리에다가 제사장 네. 예언자가 네. 이 여자 지금 예언자예요. 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부어요. 앞에 제사장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1절에 대제사장들 나왔죠. 죽이려고. 네.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죽일 방도를 예수 어떻게 죽일까? 왜? 예수님이 감히 성전에 들어와서 지가 뭐라고 무슨 권위로 네.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주다. 그렇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고 선언하세요. 네.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근데 아직 예수님은 아무한테서도 기름 부음을 안 받고 있어요. 네. 이 역할을 이 여자가 하고 있어요. 당신이 메시아인 거 내가 알아봤습니다. 기름 부어드립니다. 네. 당신은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그리스어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 영어로는 뭐였어? 영어. 메시아 지저스가 지저스 크라이스트. 네, 그림 부음을 받은 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리스도 임명식이에요.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천하에 들어간다 복음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이 여자가 그걸 알아보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참 제자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조금 무슨 죄 지었고 귀신 들렸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막 머리칼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닦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예언자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이래요. 근데 이제 다른 뒤로 가면 네. 누가 요한 뭐 이런 데로 가면 그 어떤 사람 이름까지 나오죠? 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유다처럼도 나오고. 그래서 뭔가 정보가 확실할수록 신빙성은 떨어진다. 아.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할수록 진리에 가까워요. 진리는 흑백이 아니에요. 네. 진리는 흑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인간. 예수님은 인간이야? 인간이야. 신이시잖아. 맞아, 신이야.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네.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우린 이러고 싶어요. 양자택일, 흑 아니면 백. 근데 그럴수록 이단에 빠져요. 그래서 진리가 위치해 있는 곳은 그 애매한 신비라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 그 너머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진리의 한 끝을 우리는 붙잡고 가는 것이지. 내가 진리다라고 주장할 수 마가복음 14장 7절을 기록할 때의 마가의 심정은 중요한 건 가난한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지금이 카이로스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왜? 이틀만 지나면 가야 돼요. 운명이야. 이것이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참 제자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때 네.
가만두어라. 메시아 등극식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이 여성은 힘을 다하여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체, 사복음서 전체를 좀 통틀어서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과연 죄인이었었나 보다. 그리고 이때의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과거에 창녀였나 보다. 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나와요. 문학은. 네. 문학과 뮤지컬 모든 예술들은 이 여성을 이렇게 소비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이랬든 아니든 마가는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 16장 그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정보 나오잖아요. 네. 뭐 일곱 귀신 쫓아내어 준 적이 있었던 그러면은 누가하고 요한하고도 비슷하네요. 뭐 귀신 들렸던 여자고 죄인이었고 뭐 그 여자 맞네요. 근데 이게 또 우리 이제 마가 맨 마지막 강의에 나오겠지만 9절에서 20절까지는 마가 가장 그 성서 이 기록될 때에 가장 중요했던 사본에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마가에는 8절까지밖에 없이 유통되었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9절은 그렇죠. 이 뒤에 것들을 보고 나중에 보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마가가 8절에서 끝났다면 마가는 열린 결말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다 이런 얘기 마가는 관심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성경에 붙어 있으니까 이 여자 이렇다고 쳐봅시다. 네. 그래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자는 과거에 이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변하여 새 사람 된다는 희망이 있어요. 네. 이 여성은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다루었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게 된 여자예요. 새롭게. 다시 일어섰어요. 재기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완전히 새로운 여성으로 거듭나서 만약에 1,500만 원 무슨 여자가 이렇게 돈이 많았어? 과거에 몸 팔아서 번 돈이라고 쳐봐요. 그거 한꺼번에 이렇게 가장 귀한 일을 했었어요. 예수님도 이 여성을 나와 더불어 아나스타시스 한 여성으로 받아들여요. 이 여자의 아이덴티티는 참제자, 예언자, 제사장급으로 거듭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만 관심 갖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과거 삶은 종말에 과연 이르렀었는가. 마가 13장이 딱 이 부분에 편집되어 있다는 것도 신통한 일인 거죠. 이 여성은 과거의 세계가 종말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아나스타시스를 해서 이제부터 다른 삶을 완전히 변화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발에 붙는 게 사실 더 익숙한 게 이 찬양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머리에 붙는 거네. 그리고 지금 저기 나사로의 그 누나 마리아가 아니고 진짜 막달라 마리아인 거잖아. 왜냐면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부활을 목격한 게 막달라 마리아니까.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1번 이방 여인과 음란이 관계하였다. 2번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다. 3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획하였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